자, 아, 누나가 뒤에 나오겠는데? 봐, 내가 든다니까. 뭘 들어? It's okay. 자, 안녕하십니까, everybody. 네, 다시 또 왔어요.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you're not gonna okay. come out. 네. I was just gonna That's not gonna help. Oh, whatever. 네, 또 요리 쿡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게 대체 뭐냐, 저게 요리냐 등등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요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도전할 요리는요, of course. 아, 누구랑 있냐고요? 저희 누나랑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출타. 오케이. Anyway, 네, 부모님은 지금 출타하셨고요. 오늘 네, 출타하셨고요. 지금은 저만 있습니다. 미치겠다 또해 나왔습니다. 예, 미치겠습니다. 또할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스티커에 지금 봉투 없어요. 네. 자, 또 이렇게 넣고 하면, 자,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바로 그 식단은 수육입니다. 수육. 네. 사실 핸드폰을 보고서 레시피를 볼 예정이었는데 이걸 킵으로서 아무것도 못 봐요. I feel stupid. I told you. Thank you. Should 자, I give you a high five? No, I'll just do it. 이렇게 그렇게 어려울 수 없잖아. 그럼 it can't be that hard, right? 자, 대충 레시피를 보면서 사왔던 재료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마늘 있고요. 거시기 이거 양파 있고요. 고기 있고요. 생강 있습니다. 생강은 우선 예. 누나도 참고로 옆에서 지금 트위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 페리스코 보고 있으니까,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써야죠? 그쵸? 네. 생강이에요. 생강 껍질 벗겨요. 아침이랑 옷이 똑같애. 다른데? 나 아, 다른 거 오해를 풀어 빨리. 나옷 달라요. 나옷 다른 거 입고 있어. 나 나름 출타하고 왔어요. 저 집밖 나갔다 왔어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거시기 이제 슬슬 또 몸을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중에. 왜 누나가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런 불길한 예감 중에 예감이 있어서 지금 살짝. 네. Anyways. 생강이 되게 껍질 벗기가 힘드네요. 처음 해봤어요, 생강. 되게 힘든데? Stop swearing. 아, 네. didn't swear. 자, 생강에다가, of course, 가리입니다. 뭐, 생강이야, 뭐, 사실. 뭐, 한줌 정도라고 돼 있었는데, 한 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냥 하나 더 넣으려고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저를 따라하시면 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Be careful of your hand. 네, 누나 찬스, 누나 찬스, 누나 저보다 요리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 Same diff. 네, same diff. 자, 그렇습니다. 자, 준비할 거는요, 바로 있죠. What? What? 누나 댓글에다가 누나도 남자친구가 없어. 저, 왜 누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Why is that? 네. 자, 심지어 오늘 고기 샀는데, 그 카톡 내가 그거 안 껐구나. 저기,
월계 수입도 선물해 주셨어요. 수육 만들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썼던 냄비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벌써 그거 다 먹었어요. 못 믿겠죠? 다 먹었어요. 자, 우선 고기 포크입니다. 포크 오겹살 5 레이어드 스킨. 사실 이 부위를 뭐로 부른지 나도 몰라. 누나 알아? 그치? 그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거를 고기를 이제 지금 막 사왔어요. 밑에 장 보러 가서 오겹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비주얼을 보여드리죠. 따라. 예, 별 비주얼 아닙니다. 예, alright. 자, 생강은 누가 필러로 까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러로 깝니다. 불만이 많으시군요. 네. 그리고 통마늘을 넣으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다진 마늘이 아니었나 봐요. 왜 다진 마늘이 아닐까요? 예, 누나한테 물어봤으나 아무도 예 모르죠. 뭐라고? Never mind. 통마늘도 한 정도 됐지 뭐 반쯤 넣고요. 생강도 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커서 반만 잘라서 넣을게요. 너 재료 씻고 하니? 와. 아니야, 씻혀져 있는 거야. 이거 나 씻혀져 있는 거 사온 거야, 이런 거. 나 그랬어요. 생강 씻었어, 지금 필링 하고. 아... Of course. 네. 아, 깜짝이야. 자,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레시피를 본 거에 기억이 맞다면. 제본 레시피에 따르면 사과를 넣는 것도 괜찮대요. 누나 목소리 섹시해요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 넣으라 그랬어요. 통후추 다리 왜 건드렸어. 아하, 이렇게 해서 통후추도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커피. Do you know what coffee is? It's probably here. Is it coffee? 아니지, 그냥 커피 하면 커피지. Right there. 네. 네, 소중한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마루야마 커피 크리스마스 프레젠토 아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루야마 커피 처음. 네. 저희 부모님께서 잘 드시고 계십니다. 커피도 좀 넣고요. 네,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월계수잎. 개수야 월계수야. 월계수 가지고 있어봤자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다 넣잖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비주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되게 맛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나중에 고기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근데 자. 너 사과 씻고 넣었어? 지쳐져 있는 거 아니야? 와우! 예, whatever. 끓이면 와우. 끓이면 다 하이지닉하게 변하지 뭐. 네. Life is a danger.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원래 보통 내 기억을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항상 그 수육할 때 된장을 풀었던 것 같은데 댓글도 다 된장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된장을 넣어도 되나요, 지금? 댓글이 한 15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늦지 않아. 그래요?
마늘 통마늘 넣었어요. 된장 넣으면 상관없어요. 지저분해지니까 묻으니까요. 통마늘이래요. 저건 고기다. 다진 마늘 노노 통마늘 뭐야 이 통마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장을 한 스푼만 넣도록 하죠. 나야의 듣는 게 없는데 우리 교수님 많이 넣으면 맛없대. 내가 있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잡아. 자, 머리 교수님 뺐고요. 그 다음에 한 숟갈만 넣으면 되겠지? 된장을 한 스푼. 됐어. 퍼펙타멘테. 물을 끓여야지. 물은 끓여놨습니다, 벌써. 옆에. 아... 빨리 먹으려고 제가 머리를 썼죠, 벌써.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의 그 맛이 배어 나오는 건데요. 우선 저는 그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좀 벌써 끓여놨어요. 이거 먼저 부어도 될까요? 어? 뭐라고? 지지지? 아닌가? 아니야? 왜 안 씻니? 아직도 그 얘기야? 이거 진짜 느리구나 댓글이. 자, 그러면 우선 뜨거운 물 넣어도 되겠지? Are you asking me? I don't know. You're the one who looked at the recipe. Do you remember? I really no, it's okay. You know what? 아, 소주로 잡네? 잠깐만. 오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안녕. 근데 물 끓고 넣는 거래. 된장을? I guess. 와우. 걷어. Too late. 자, 그러면 no. 물 끓고 넣는 건데 물이 끓고 있잖아. 자, 도전! Whatever. 어차피 먹게 돼 있는 건데 다 먹는 거야. 안 죽어. 자. 네, 굉장히 독특한 향을 뿜으면서. 된장파와 비된장파가 맞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꽉. 뚜루루루. 그 다음에 물은 다 넣었고요. 얘를 이제 후후. 그 다음에 불을 켰습니다. 자, 두고 왔죠? 저를 이렇게 꼭 방송할 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소리 바보야. 네, 그러면 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끄고 있고요. 끓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소주를 넣으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저희 집에 넘쳐나는 게 술이죠. 아, 소주가 안 보이네요. 아, I don't see one. Is there over there? 아니야. 이거 우리 이거 넣어도 돼. 다 우리 다사이 넣어도 돼. 사케 넣어도 되지 않을까? Sure. It's same thing. 알코올로 약간 자. 오케이. Okay, 어차피 그래 이거 좀밖에 안 남으니까 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Okay. 네. 아 여기 있네 아래. 그래? 예. 두두두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물 받은 다사이입니다. 다사이란 청주인데요. 네. 네. 자, 이거 잡내를 잡기 위해서 얘도 넣어요. 너무 많이 넣나? 역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이런 데이스 나한테 안 되죠? No. 엄마랑 아빠랑 나랑 먹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 고추를 넣으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를 저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린 어른 청양고추가 있어요. 네, 제가 5개 정도 넣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매운 걸 잘 먹는다고 별로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누나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세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퐁퐁퐁. 네.
네. 재료 다 끓인 다음에 고기를 넣어요라고. 참, 이렇게 참 늦게 알려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레시피를 왜 봤어요? 아니, 레시피는 보지 않았어. 레시피 그맨 위에 그 재료만 읽었어. 요리 법을 배워야지, 바보야. 된장 그냥 넣지 마요도 있고. 예. 모든 게다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이제. 이번 생엔 망했어. 아, 여기 정말 좋은 거 있네요. 어차피 네가 먹을 거. 나도 먹어야 되는데. 아, 저희 누나도 먹긴 해야 되는데요. Where's? 아, 저기 있네요. 예. 예, 뭐.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될것 같아요. 끓여보죠. 자, 끓이는 동안 그러면. 나 보고 그냥 주문하래.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도착. 도착? 예, 저희 여기까지 왔고요. 예, 할게 없으니까 누나 배고프시겠어요라고 맞아요, 9시에요. 우리 이추 양께서 네. 이추양 누님 아, 예. 배달통. 네. 배달통 한 시간쯤 끓여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레알? I don't know. 아니 뭐딴거좀 다른 거 만들고 있을까? 라면? 진짜요? 한 시간 정도는 끓여야 되지 않을까? 원래? 원래 고기가 좀 익으려면 좀 해야 되지 않아? Why did you tell me that before? Are you that hungry? I could make you up some other stuff. No, it's okay. I'll wait. 네. 그렇습니다. 소주는 끓고 제발 이래. 아, 이미 모든 게다 늦었어. 다 늦었어. 예, 모든 게다 망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버섯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갔어. 아,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했어야 되는 거래.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통후추랑 다른 삶는 재료들도 넣어주고요. 아니야, 그 다음에 삶을 해. 1시간 정도 삶아주어서요. 그래, 뭐. 1시간. 괜찮아.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끓이다 보면 뭐다 있겠지. 가장 중요한 건이 잡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잡내 없앤 거 아니야, 이걸로? 그래. 행복해. 먹어볼게요, 우선 먹어보고요. 1시간 뒤에. 그럼, 한 시간 뒤에 맛없으면 뭐 맛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생고기는 먹지 않아요. 자, 수육 익게 끓인 사람 처음 봐. 누님, 빨리 다른 거 주문하세요. 맞아, 먹고 안 죽으면 되지. 네, 저희 옆에는 저희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가, 제가 요번에 베트남에서 갔다 온, 다투면서 사온 저, 논라라는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옆에 있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배달의 민족. 예.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 시간 동안 뭐할게 없네요. 아, 그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는 서울입니다.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 이제, 저 끓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서. 아, 저 넘치는 것 같아. 예, 끓고 있습니다. 한번 열로 풀어주고. 나 사과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처음 보았어. 진짜? 사과가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초록초록해. 네. 누님 빨리 보쌈 시키세요, 그냥.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근데 진짜 지금 시키면 뭐 어떤 배달 음식이든지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오래 걸립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만 더 줄까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 아니면 뭐딴거 만들어줘? While that's cooking? 밥? 뭐 먹고 싶어? 밥? 파스타? 네. 오빠 주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 네. 배드 피플이야, 정말. 네. 고기는 꼭 살려줘. 예. 네. 가격 대비 흠. 그럼, 이거 얼마나 싸. 나 얼마 안 썼어, 지금 이거에. 그럼.
이렇게 크게, 어? 지금 내가 고기를 두근 샀거든? 알짜배기미? 아, 그니까, 그치. 고기를 두근 샀는데, 다 합쳐서 먹으면 시킨 것보단 싸지. That's what you say. How much was it? 저기 리시도 있어. 예, 그렇습니다. 잘안 나오네? 지금 이게 내 거야? 안 나오네? 불러오는 중. 아예 끝났네? 근데 댓글만 올라와. 남영이 형도 보고 있네? 진짜 안 나온다. 댓글만 나오네? 나 심지어 LTE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껐다가 켜야 되나? 이거는 되게 오래 하면은 이렇게 밀리